팀장님, 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크게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 흐름이 장기간 될 것이라는 게 가장 지금 우려 요인인 것 같아요. 그쵸.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는 그 언제까지라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저도 모르죠. 제가 아니. 트럼프를. 해외 쪽에선 11월까지는 적어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6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 6월달 G20 정상회담 전에 미중 네.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이 되면, 타결이 돼서 관세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서머랠리가 시작되고, 지수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12개월 포워드 평균 PBR이 1배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시 도전할 수 가겠다. 있다. 나, 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달에 급락을 하기 직전 그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이슈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시나리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 뭐 브누신도 그렇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계속 협상에 대해서 한 발씩 다들 물러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상을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당장 예. 6월 1일부터 그렇게 네. 돼버리면 미국이 일단은 지난번에 관세 발휘했던 25%? 25%로 상향조정했던 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6월달 초분부터는 일단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면 중국도 바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은 협상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6월 말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이 안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뭐 시나리오죠, 하나에. 협상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했냐. 협상,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한다. 그럼 전제 조건이 있죠.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휘를 안할 경우에. 근데 지난번 9일날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조사를 받아서 그거를 한 다음에 상무부가 제출을 하는데 그 시각이 좀 걸리니까 보통 한 1,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아마 그거 관련돼서 이제 상무부 쪽에서 뭐 나올 건데, 그걸 보고 따져보면 빠르면 7월 달에 3,250억 달러가 관세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하고 실적은 급락을 하고 국채 금리는 뭐 그러면 물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도비시 했던 연준이 호키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쪽에 물가에 초점을 맞춘 거냐, 아니면 이쪽 그 그죠. 무역수지가 급감을 하면서 경기 우려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거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하반기 때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감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은 현상수지, 아니 현상 현상유지. 유지. 현상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줄어드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하방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 그러면은 2012년, 13년, 14년 이때 전형적인 박스권 당시 1800에서 2200 사이 왔다 갔다 했던, 정말 지루했었던 그 장이 있잖아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기업 이익이 높기 때문에 그 저점을 한2,000 정도로 잡고 2,300포인트 정도, 그때 뭐한 400포인트였으니까 2,3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뭐 중국이 경기부양책 쓴다. 그러니까 중국은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럼 미국이 좋냐?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업이익이 줄어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장 자체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 보면
박스권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때 2012년도 그때 당시는 미국만 올라갔던 장이었는데 네, 네.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미국 증시가 기업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네. 바뀌었죠.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기업 이익은 계속적으로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만 빠지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때와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타결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 당시의 흐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협상 타결이 안 되고 대신에 관세 발효가 안 되고 3,250달러에는 관세 발효가 안 되고 이게 연기시켜 놓고 협상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만약에 관세 발효 해버리고 그 다음에 협상 싫어 해버리면 뭐 답이 시장은 없죠, 뭐. 그 예전에 이제 좀 금융위기 이전, 예, IMF 때죠. 네. 그때 당시 그 포드 PBR처럼 그 0.7배면 1,800이에요. 1,800. 예, 그 정도 선까지도 열려져 버리는.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지금 반반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반반이긴 한데 반절 정도는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될 거다 6월 말까지. 그리고 그게 저희들의 시장 시나리오고요. 좋게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반절 정도는 한 45% 정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 타결이 안 되고 대신에 관세는 유예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시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6월달 중후반 정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게 방향성이 어디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한쪽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썸머랠리, 네. 한쪽은 중소형 장세의 박스권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섣불리 대응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망. 제가 그래서 5월달 내내 처음부터 관망 했던 요인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그때 처음에 관망을 하자고 했던 요인은 무역협상 이슈가 아니라 유럽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때 유럽과 또 관세 전쟁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유럽 쪽의 문제일 줄 알았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심 잡기가 쉽지 않네요.